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드디어 청간론 마지막 시간이죠.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이전에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 수입 공개 건의예요. 사실 수입을 공개하기 전에 좀 망설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수입 공개하는 게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막 응원도 해주시고 이래서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힘이 됐는데, 역시나 좀그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핑계를 대자면은 그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유튜브에 실구독자,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올릴 때 정말 열혈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한 거예요. 다른 강의 영상은 대부분 8천 이상이거든요, 조회수가. 근데 이제 지금 올린 수익 공개 영상은 4천이 채안 돼요,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 올라오면 바로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시청을 누르시는 분들이 4,000명이 채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상들이 이렇게 조회수가 높은 이유는 당연히 이제 강의 영상이다 보니까 두 번, 세 번씩 반복해서 보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뭐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만 명이 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은 한 4,000명 정도 되는구나. 그걸 알고 싶어서 올린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해년이니까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에 관심이 있을 때잖아요. 뭐 아직 무술년이지만은 분명히 설날 지나고, 구정 지나고, 이 영상의 좋아요 수가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심리잖아요, 심리. 누구든지 상대방의 수입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작은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 덕분에, 나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다면은 그거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유튜브 안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의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 인기 동영상 이렇게 윽튜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의사 뭐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 사주 명리학도 한의학이랑 뭔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고 검증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신 취급 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논리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주 명리학이 논리적이지 않았다면은 시작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단순히 그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뭐 하늘을 관측할 수 없을 때,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 뭐 지구가 둥그다 이런 게 논리적으로 증명은 됐지만은 실제로 나가서 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 인간의 과학 문명은 발달하는 중에 있고 저는 언젠가는 사주 명리학의 근본 원인도 과학에 의해서 밝혀질 거라고 봐요. 우리가 단지 측정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 수많은 우주의 에너지가 있는데 저는 그 에너지들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사람인데 과학 장비로 측정이 안 되는 것을 그냥 우리는 안 보인다고, 측정이 안 된다고 미신 취급하는 거죠. 모든 과학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하다못해, 심리학조차도, 심리학 공부해보니까, 제가 아는 거랑 좀 달랐어요. 막, 뇌도 회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나간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가진 못했지만은,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과학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증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미신 취급 당하는 게 명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가슴이 아파요. 물론 이제 그거를 제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잡설은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임수와 계수에 대해서 할 차례예요. 자, 수를 얘기하면은 수는 뭐예요? 물이죠, 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오행을 항상 얘기할 때 말하는 거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화가 불이죠 불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 근본이라고 하죠 근본이죠 근본 근본을 알아야 이것을 쓸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이라고 한정하는 거는 근본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쓰는 용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상담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할 때, 뭐 물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당사자 입장에선 이해하기가 쉽죠. 그거는 근데 상담할 때 필요한 이야기들이고요.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물에 대한 근본을 좀 탐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사고도 잘해야지 과학적인 발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먼저 이런 가정을 해야지, 뭔가를 가정해야지 증명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을 모르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수는 뭐예요? 감춘다죠, 감춘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화가 보인다라는 개념이면 수는 감춘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모은다. 모이게 한다. 물은 모여서 흘러가는 습성이 있어요. 표면 장력이라고 하나요? 액체들은 다 모이잖아요. 수가 액체일 텐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도 다 이렇게 뭉치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 에너지가 불안정할수록, 물론 불안정을 주는 건 이제 온도를 올리는 거죠. 불안정할수록 이게 흩어지고, 모일수록 안정화가 되죠? 그러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모으고 모이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이 작용은 단순화 시키는 겁니다. 단순화. 단순화. 그러면 그 반대는, 단순의 반대는 복잡이잖아요. 복잡. 복잡의 상태가 화예요. 화. 이것저것 다 섞여서 난잡해져 있는 상태. 그게 복잡이에요. 수는 단일화된 거죠. 모여서. 그래서 다릅니다. 좀 다르게 설명을 해서. 자, 우리가 명리를 공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만 보겠어요. 뭐, 다른 유명한 선생님들 많이 볼거 아니에요. 2019년에 그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사주 명리에 대해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나보다 오래 하신 분이고, 나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거 긴장 바짝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여러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은 지식을 습득을 하죠. 목에 대해서 습득을 했어요. 제가 설명하는 목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목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모여가지고 난잡한 거예요. 막, 뇌, 머리 안에서 막 섞여가지고, 여기서도 목에 대한 얘기 듣고, 여기서도 목에 대한 얘기 듣고, 여기서도 목에 대한 얘기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게 화해 상태죠? 이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다는 가정하에 내가 알고 있는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간결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화가 발달했겠네? 저 사람은 수가 발달했겠네? 바로 티가 나요. 수가 발달해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단순화시켰다는 거예요. 단 하나로. 단순화시키니까 말이 길지가 않죠. 근데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화라는 거예요. 사랑이 화다. 남녀가 섞이는 거. 우리가 애정 표현한다고 할때 사랑의 한마디로 되지 않잖아. 한마디로 표현되는 건 수예요, 수. 실제로 내가 수가 발달이 돼 있고 상대방의 수가 발달이 돼 있으면 무슨 말이 필요해요? 서로 좋아하면 그냥 눈빛으로 통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눈빛만 보고 스킨십만 한번한 걸로도 이미 끝나 있어요. 단순화된 거예요, 단순화. 그래서 회자축월 겨울생들이나 수가 발달한 명, 뭐 수일간 이런 사람들은 요렇게 사랑을 해요. 단순화시켜서 말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말이 없는 거예요, 금수가 강하면. 근데 목화가 강하면은 이거를 펼쳐야죠. 내 안에 이거를 전달을 하고 싶은데 전달이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가지 미사일구가 다 필요하고 동원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중에서 이 많이 흩어져 있던 단어 중에서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꽂혀요. 이제 수화에 대한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으로 바탕이 돼야지 임계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수요일간이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난다고요. 화로 펼쳐져 있는 것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건곧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더 이상 화라는 활동이 뭔가 활성화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죽음이 또 뭐예요?
또 다른 생명으로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왜 죽었어요? 다시 생명하려고, 다시 태어나려고 죽은 거예요. 제가 많이 예시 드잖아. 과일 같은 거. 사과를 생산을 하고 겨울에 죽어요. 다 하고. 사과가 겨울에 죽나? 예. 네. 어쨌든 예시를 든 거니까요. 죽어요. 모든 나무가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다시 생명하려고. 에너지를 비축해서 다시 활동하려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활동이 끝나면 죽어요. 자는 거랑 죽은 거랑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근데 다시 아침에 일어나죠. 활동하려고, 생명하려고. 1년에 한 번씩 겨울 있잖아요. 겨울에 충분히 이제 그때는 농사를 할수 있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가을에 충분히 비축을 해두고 겨울에 먹죠. 그리고 봄부터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택배로 예를 들어볼까요? 택배가 모여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어디로 모여요? 대전으로, 옥천으로. 대전. 이렇게 모여요. 서울에서 대전을 가요. 서울에서 서울로 보내는 건데, 대전을 거쳐야 돼요. 대전을 가서 이제 경금으로 나누죠. 지역별로. 그리고 신금으로 이제 또뭐더 디테일하게, 뭐 대형, 소형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수로 만드는 거. 수는 다시 모으는 거예요. 다시 화로 흩어져서 이렇게 모였던 거를 재포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포장. 그래서 한 대에 뭉쳐서 수의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로. 뭐 배차된 거 차. 탑차죠, 탑차. 어디 어디 행 탑차. 그렇게 해서 목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목을 타고 전국 각지로 퍼져요. 이렇게 모이면은 단순화하면은 전달하기가 쉬워진다고요. 전달하기가. 그래서 수가 발달하면은 기본적으로 잘 맞는 데가 IT랑 유통이에요. IT 왜? 코딩 한번 해보세요. 코딩. 코딩하려면은 인간의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화시켜야 돼요. 복잡한 말을 컴퓨터 언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통. 수로 되어 있으면은 그 수를 통째로 전달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화로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사할 때도 포장 이사하잖아요. 포장. 그 포장의 개념이 수예요.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기 쉽게 만드는 거. 우리가 지식을 전달할 때도 이런 작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면은 배우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상이라든가 자기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제시킬수록 좋아요. 근데 그게 잘안 되죠. 사람이니까.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막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기도 하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 이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임수가 이런 모이는 작용을 해요. 모으고 모이는 작용을 합니다. 수직적이에요. 수직적이다. 개념. 그리고 이렇게 모이면은 동정이 있잖아요. 동정을 얘기할 때 정에 가까워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수가 이제 잘돼 있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공부. 한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한 자리에 앉아서 10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 다 수가 잘, 임수는 뭐 당연히 임수면 더 좋겠지만은 수가 발달한 사람일수록 정해요. 모여 있을수록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가 없을수록 동한 거죠. 수가 없을수록 수가 약해도 동한 게더 강해요. 수가 약해도. 수가 아예 없으면은 정을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머릿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수가 없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해석을 할때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수가 맞으면 정하다고 했는데 그 인상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죠. 얘는 수는 하나도 없고 목화가 강한데 앉아서 공부 잘하는데 머릿속에 막 지진 나고 있어요. 영화 하나 재생해 놓은 거랑 똑같아요. 공부할 때그 공부의 공식들이 막 떠돌아다니죠.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가 약하잖아요. 화도 강하고. 굉장히 오래 앉아 있어요. 언제? 컴퓨터 할 때랑 영화 볼 때. 그럴 때는 엄청 오래 앉아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미칠 것 같아요. 막 30분만 지나도 다리가 막 덜덜 떨려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그런 거에 템포를 줘서 차라리 서서 공부하는 게잘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강할수록 유지하는 힘이 돼요. 어떠한 상황을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안정화시켜서 유지시키는 거죠. 안정과 불안정. 과학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사주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불안정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역삼각형이 있으면은 얘는 어때요? 본능적으로 쓰러지려고 하죠. 안정되려고 하죠. 그게 우리 인간이랑 똑같아요. 내가 경제적 상황이 안 좋거나 뭐 사회에서 자리 기반을 못 다졌다거나 뭐 아니면 연애 관계가 불안정할 때 그럴 때더 안정하려는 힘을 용을 쓰죠.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랑 관계가 불안정해. 특히 연애 초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근데 서로 안정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사랑도 표현을 하고 뭐 아프다 그러면 신경도 쓰고 깜짝 이벤트 같은 것도 해서 나를 좋아하게끔 이렇게 마음을 회유하기도 하고 다 안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근데 안정이 되면은 그러한 게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후에 바뀌는 거예요, 남녀가. 특히 남자가 안정하고 싶어서 결혼하거든요. 안정이 되면은 딴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앞으로 유튜브 하면서 차차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안정이 되면 돌변하는가. 그래서 모든 삶의 원동력이나 활력소는 불안정에서 나와요.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나온다고요. 이거를 불안정하다고 해서 나빠할 게 아니에요. 안정이 돼 있으면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이론이죠. 근데 수는 그 중에서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고요. 수가 힘이 있을수록 어때요? 그냥 단순히 물 이렇게 볼게 아니죠? 자, 그래서 임수는 모이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데이터라고 합니다. 맞나? DATA. 데이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20대 남성한테 지지율이 떨어졌죠? 여론조사할 때 무작위로 막 전화해서 조사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정보를. 아,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라고 해야겠죠?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모아요. 그렇게 모으면은, 이게 하나의 데이터가 되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한번 가공을 합니다. 1차 가공을 해요. 1차 가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분별해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정보가 돼요.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IT 하는 사람들은 단박에 이해했을 거예요. 데이터랑 정보가 달라요, 개념이. 이거는 1차적으로 모인 거고요. 그냥 단순히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쓸수 있는 형태로 분석이 되고 가공이 되면은 정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은 그러면 정보의 바다예요, 데이터의 바다예요? 당연히 데이터의 바다예요. 쓰레기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요. 분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무분별하게 우리는 받아들이죠. 사실 역학 공부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정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 방식대로 가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저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제 강의 들으면서 거기에 반응을 하겠죠. 주파수 이제 감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수의 단계는 데이터다. 무분별하게 모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하는 총관론 강의에서 가장 큰 핵심. 생과 사를 구분합니다. 생사를 유일하게 쓸줄 아는 생사를 구분해요. 자, 사는 얘는 자연 입장이라고요. 연 입장. 얘는 사람 입장이라고요. 여기에는 경제, 사회 활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얘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는 이런 현실적인 영역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수를 볼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임수를 볼때 중요한 게, 사주에서 임수를 볼 때는 흐르는지, 흐르는,
이 멈춤이에요, 멈춤. 흐르는지 멈춰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흐르면은 생의 영역에 있는 거고요. 멈춤은 사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제 얘기해 줄게요. 자, 흐르는 수,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임신, 흐름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임신, 흐르는 수죠. 그리고 멈춰 있는 거, 대표적으로 임자가 있다고 할게요. 자수는 굉장히 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천간의 그 기의 움직임은 지지에 달려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천간론이 끝나면은 지지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지를 얘기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지 않다라고 요즘에 생각이 들어서 이게 끝나면 뭘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흘러요. 자,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생산 활동을 한다고요. 흐르는 물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거 두 개를 생사로 나눴지만은 인계를 생사로 나눈다면요, 얘가 생이고 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는 전체성을 띠고 있어요. 전체성. 당연히 이거는 이제 개별적이고요. 임수는 전체성을 띠고 있고, 전체성을 띠고 있는데다가 특정되지 않아요. 한정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디서 쓰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 한강을 전체, 우리가 한강을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어느 한 군데를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사람을 보고 해석할 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자랑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저는 이해력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를 해버려요. 물론 이제 그게 기억력이 오래 간다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요. 당연히 명리를 공부할 때도 배울 때 어떠한 얘기 들으면 바로 이해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공부하고 다시 이해가 안 돼서 되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이해해버리니까.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에 확장까지 일어나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전역하고 뭐 하지? 왜내 머리는 쓸 데가 없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해는 잘하고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어디다가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게 임수라고요. 특정되지 않고 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특정 작업, 한정 작업, 즉 가공 작업이 필요해요. 마치 우리가 수돗물을 틀때그 정제가 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 상수원에서 그거를 막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가공을 해야 되죠.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게 임수예요. 그럼 이제 그런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글자들로 할수 있어요. 뭐 무토라던가 정화라던가. 정화는 이제 정인합으로 이렇게 한정을 시키고요. 무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정이 된 거죠, 환경 자체가. 이런 식으로 뭔가 가공이 이루어져야지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수는 그거랑 조금 다르죠? 계수는 이미 한정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 걸을 대로 걸러서 바로 마실 수 있게 준비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대상을 보면 즉시 생산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수는 다른 게 생산력을 부여해요. 이건 이제 어떠한 대상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개수를 하면서 하고요. 지금 이제 말이 좀 샜는데. 그래서 흐르면서 생산활동을 한다고요. 경제활동을 하고요. 돈을 벌게끔 만들어줘요. 어떠한 부가가치가 있는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얘는 생산활동과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수가 정한 상태로 깊이 있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고고하다. 그 제가 고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앞에 청간론 할 때. 그래서 뭐 물에 우아하게 떠 있는 백조 같은 거예요. 맑고 깊은 호수 같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그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분위기가 신비스러운 힘이 있어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만약에 뭐 감목이라던가 무토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신령스럽다라고 해요. 특유의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자가 있고 여기 뭐 무술이 있다. 이러면 뭐예요? 높은 산이죠? 깊은 계곡이잖아요. 만약에 여기 목화가 하나도 없어요, 사주에. 그럼 뭐 이걸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물상으로 얘기할 때그 깊은 계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 하나 오지 않는 깊은 계곡이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의 특징은 이 흐르게 되면은 생산활동을 한다는 게 섞임을 얘기해요. 섞임. 탁하다고요, 이미 자체로. 근데 인자로 돼 있으면은 이거는 섞임이 어렵죠. 섞임이 어려워요. 다른 사람하고 쉬 어울리는 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술일주에 임자라고 해요? 재성이 강하죠? 재성이 강하니까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요? 돈 얘기를 할수 있죠? 돈 얘기 안 맞는다고요. 무슨 돈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사주들은. 근데 재성이 뚜렷하니까 돈 얘기를 해요. 그, 십성만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미 가치가 현실적인 것보다 깊은 것에, 철학적인 것에,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이 가 있잖아요. 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주들은. 그래서 임수를 볼 때는 수가 흐르는지 멈춰 있는지를 일단 분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통변이 달라져야 돼요. 이를테면은 만약에 일주가 경금일주예요. 경금일주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둘다 이제 식신이 월에 있는데 이 식신을 돈과 연관해서 혹은 사회활동과 연관해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식신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식신이 뭐가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돈 얘기하시면 안 돼요. 돈을 쫓는 식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사주고 상담을 온다 이러면 대놓고 그냥 물어봐요. 무슨 일 하시냐? 무슨 일 하냐고 대놓고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화가 있어주면은 좋고요. 화가 없으면은 이제 좀 오래 걸리죠. 뭔가 사회적 활동을 만들어 가는 게. 임수가 전체성을 띠고요. 처음에 모은 통으로 갑니다. 통으로. 그래서 낱개로 판매하는 게잘안 되겠죠. 유통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제가 뭐 강의 영상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묶어서 통으로 이렇게 개별로 판매가 안 됩니다. 그냥 세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러 오려면은 통으로 들어야 돼요. 통으로. 뭐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보는 게잘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주에서 개수를 쓴다 이러면은 1시간 단위로 팔수 있어요. 강의를. 달라요, 그게. 사주에 다 나와 있죠, 그런 것들조차. 자, 계수는 이미 임수의 단계를 거쳐왔죠? 얘는, 분별이 끝난 상태예요. 끝난 상태고요. 바로 쓸수 있게 준비된 상태예요. 준비 완료. 자, 그래서 계수가 사주에 있으면은 굉장히 쉽게 합니다. 뭘 하더라도 쉽게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이게 뭔가 빠르게 진행될 것처럼 보여요. 제가 임수고 강의하는 스타일이 어때요? 근본을 알려주잖아요. 근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물론 이제 저는 제 강의를 보면서 아, 깊이 있다 이런 생각은 잘안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선생님이 너무 깊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라서 저는 그냥 흉내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수는 그런 깊이를 이야기를 해요. 그 근본, 그 오행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만약에 제가 계수일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해요? 식신이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상관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스킬들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수를 쓰는 명들, 계수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주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쓰기 좋은 형태로 가공을 해서 알려줘요. 그 이제 그거를 받아서 이해를 해야죠. 자기 식대로. 그래서 강의 내용이 틀려요. 임계수 차이 하나 때문에.
그래서 계수를 쓰는 사람한테 그러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 굉장히 버거워해요. 그렇게 알려주기 힘들거든요. 그냥 수만 봐도요. 임계. 여기 경신이잖아요. 임계 전에. 여기 갑, 을이잖아요. 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수는 금과 가까워져서 분별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모으는 작업이죠. 금생수니까. 얘는 이미 목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튀어나가요. 바로. 금방 내에 쓸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계수를 볼 때는 두 가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계수를 사주 천간에서 계수를 보고 싶다고 할 때는 윤과 유로 구분해야죠. 적신다, 흐른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로 구분을 해라 그러면은 개사와 개해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개해는 흐르는 거, 얘는 적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에 억부법을 써서 뭐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 단순화시켜서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대상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계수가 가장 깊이 감춰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쓰기 좋은 형태로 갖춰져 있지만은 만약에 계사일주가 그 미용을 해요. 미용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모델이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잡지에서 막 취재가 와요. 취재 가서 막 찍어가요. 그럼 누가 부각이 돼요? 당연히 대상이 부각이 돼요. 계사일주가 미용을 해서 잘하면은 그 모델이 빛이 난다고요. 근데 만약에 개해일주가 똑같이 모델을 잘랐어요. 잘했어. 그래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드러나서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러면은 개해일주는 열받아요. 왜? 저거 내가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분명히 똑같은 개수고 그 어떠한 대상을 현실화시키는 건 맞아요. 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개수는. 왜? 임수가 죽음이라면은 모아서 그 정리가 된 상황이라면은 죽음이죠. 정리가 됐으니까. 얘는 정리해서 한 번 더 분별이 되고 선별이 돼서 가공이 돼서 쓸 수 있게 준비됐기 때문에 얘는 생명이라고 봐요. 생명. 얘는 죽음이고. 아, 임계수가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목화를 얘기할 때는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금수를 얘기할 때는 아, 이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생명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조후를 얘기하잖아요. 조후. 조후를 할 때 최고봉은 두 가지예요. 병화와 계수. 병화와 계수를 이야기합니다. 추울 때, 차가울 때는 병화를 쓰고요. 만약에 너무 뜨겁고 덥고 할 때는 계수를 써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기죠? 아니, 정화하고 임수는 안 쓰냐? 물론 조후가 가능하죠. 대신에 얘는 전체를 조후하고 여기는 일부분을 조후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추운 겨울에 태양이 떠 있다 이러면은 좋죠. 사주 전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정화가 뜨면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손난로 같은 거예요. 다 추운데 나만. 시에 만약에 정화가 있어요. 그럼 시만 따뜻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계수로 조우를 한다는 건 사주 전체의 온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임수는 특정 영역만 한정해서 온도를 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우의 용도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조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약해야 돼요. 약해야 한다. 계수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개해로. 그러면 부딪혀요. 화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병화도 병오로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조후로서의 역할을 이미 상당 부분 잃어요. 조후를 할 때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약한 듯 해야 돼요. 그 해당 오행이. 병화와 계수가. 근데 개해는 이미 그 자체로 조후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거예요. 조후를 한다는 건 그냥 그 온도를 맞춰서 그 사주가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하게끔. 근데 뭐 조후를 해야 된다 꼭 하면 뭐 막 많이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불안정할 때 더 잘 된다고요. 불안정한 사주, 불안정이 긴장까지 갖춰져 있어야지 그 사주가 성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조우를 통해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긴장감도 없으면은 성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조우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요.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우가 너무 막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분별하자면 이거예요. 인수 흐르는지 정지 상태인지. 수를 볼 때는 이거를 보고요. 계수는 윤하는지 유하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윤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대상을 현실감 있게 바꿔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잘 윤하는 대상이 갑목하고 무토예요. 무토, 무게합이라고 하죠. 그럼 무토가 상당 부분, 무토는 딱딱해요. 굉장히 강골이에요. 고집도 세고요. 근데 계수를 보면 굉장히 상당 부분 부드러워져요. 생산성을 갖추는 거죠. 계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두 개가 있으면 이미 고집 세다고요. 이것까지 있으면 뭐 끝장났어요. 병화까지 있으면은. 근데 계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부드럽게 해줘요. 현실성 있게 바꿔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계수는 어떠한 대상을 보던 간에 다 현실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계수일간 만약에 여자예요. 이 운에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운에. 요즘에 비혼 선언 많이 하죠. 뭐, 남자든 여자든 다 결혼 안 한다면서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근데, 계수일간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하필이면은 이런 운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이 사람 때문에. 왜? 현실감, 생산성을 갖추게 된 거예요. 생산성을 갖췄다라는 거는 당연히 돈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녀. 생산성은 자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계수에 의해서 바뀌어요. 당연히 운에서 이제 뭐 계수가 들어가는 운이 온다. 그러면은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물론 기토도 만만치 않게 현실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힘이 있어요. 계수하고 기토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돈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100억이 있어요? 좋을 것 같죠? 100억에 구속돼요, 그 사람은. 벗어나지기가 어렵다고요. 돈으로부터 진정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예요. 우리가 막 재벌들 보고 뭐 부자 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죠? 그 사람들 다 돈에 구속돼 있다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 돈이 없으니까 상당 부분 자유로워져 있죠. 근데 저는 구속을 좀더 좋아합니다. 오늘 이제 청간 얘기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제 철학을 막 강조하고 제 사상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인계수는 그렇게 구별하면 되고요. 한번 오늘 이제 상담을 왔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허락을 받고 올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사주 통변도 하려고 해요. 2019년에는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주예요. 건명이고요. 여성분이에요. 경술 무인 경호 개미. 수를 가했으니까 수를 위주로 통변을 해보죠. 자. 얘 상태를 보면 어때요? 윤하고 있죠? 윤. 생산성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경금. 금이 약하고 수도 약해요. 봐봐요.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금생수화니까 수가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수가 강한 거예요. 개해가. 이게 물리적인 것과 그 전달하는 에너지 흐름하고 분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금생수 하더라도요, 경금이 수를 생하니까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죠. 오류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수는 약해요. 얘는 그래서 흐르는 수가 아니라 윤하는 수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상관이 약하잖아요. 상관이 이렇게 시의 상관이 약한 거를 가상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상관은 우리가 상관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의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게 가상관이에요. 만약에 월에 있고
힘이 강한 상관이 있어요. 뭐 경금일주가 월에 개해월이면은 이거는 충분히 진상관이라고 얘기할 만해요. 상관을 두 개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관은 순수한 상관이에요. 재성도 보지 않고 상관이 강하게 돼 있으면 순수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봐요. 순수하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상관의 장점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지나가다가 막그 동냥하는 사람들 있고 이러면은 자기가 있던 거다 벗어주고 가지고 있던 뭐 현금 다 털어서 주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그냥 못 지나쳐요. 그게 진상관이에요. 근데 가상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상관 경관 막 관을 무시하고 막말 싸가지 없게 하고 아 물론 이제 허락을 받았지만은 예, 좀 수위가 셌던 것 같네요. 좀 세게 할수 있다고도 허락 받았어요.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게다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편인이 또돼 있잖아요. 무게합으로 돼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게 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 이사주가 정관이 세요. 세다는 게이 오화도 정관이지만은 상관을 쓰는데 정관까지 가세를 하니까 뭐예요? 말에 내가 말하는 거에 감투를 씌워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죠,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다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하는 장치들이에요, 장치들. 자, 월의 편재가 잘돼 있어요. 인월에. 순수한 형태로. 상관도 순수한데. 그러니까 이 가상관이 문제가 뭐냐면은 순수에서 문제예요, 순수. 서핑보드를 타신대요. 서핑, 웨이크보드인가? 하여튼 보드를 타신대요. 보드를 타는데 배가 막 배가 이따만큼 나온 사람이 너무 잘 타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와 배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잘 타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상관들은 순수하죠.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관들은 초등학생이랑 똑같다. 똑같습니다. 그 필터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배 나온 거 놀리는 건가? 순수하게 말하는 게더 놀리는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가상관들은. 저도 가상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빠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재성이 강해서 다행이었는데 여기는 재성이 강하다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전체에서 이 상관이 가장 문제가 된 분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차라리 개해였으면은 일관성을 가져요, 일관성. 상관지신데 일관성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될수 있어요. 근데 가상관, 윤하는 상관이라서 문제가 됐던 명입니다. 수를 볼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간 이주를 보지 마시라고요, 제발. 일간 이주로 안 보면은 더 진일보 하실 수 있습니다. 편재 월이니까 얼마나 자기는 악의 없이 막 순수하게 사주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는데 반응이 피드백 오는 게 그렇게 안 오죠. 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좋게 안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 수는 말이 필요 없다. 눈빛으로 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쯤에는 청간론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조명도 구매하고 있고요.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책도 샀고요. 라이브 방송할 수 있게 캠도 샀어요. 컴퓨터에. 많은 변화가 2019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